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합니다. 솔로몬이 힘쓴 해상무역은 원방에까지 그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요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솔로몬의 그 명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명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는 사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이 말,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핵심이며 전국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같은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정의롭게, 올곧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